자, 밖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 안에는 아주 평온합니다. 자, 얼마 전에 씨를 파종했는데 부추가 이렇게 조금씩 나왔습니다. 요건 풀이고, 얘가 부추예요, 부추. 이것도 풀이고. 이렇게 하우스가 이제 지금 예전에는 할땐 몰랐는데 하우스 안에서 이 작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 하우스 안의 냄새도 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따뜻하고. 배추도 다른 집 노지에서 이렇게 키운 거는 좀 일찍 심어가지고 이게 크게 자랐는데 저는 심은 지가 좀 거의 끝바지에 심어가지고 자, 오늘은 이제 이렇게 물을 주려고 조리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물을 듬뿍. 상추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죠? 조만간 고기 파티를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. 이렇게 배추에도 물 주고. 사실 예전 같으면 김장용으로 배추를 좀 심고 하면 좋았을 텐데,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게 같이 품앗이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김장하던 시대가 이제 좀 그런 게 추억이 돼 버렸죠? 얘네들은 거의 겉절이나 쌈싸 먹는 용도로 이렇게 키웁니다. 이게 이제 한겨울에는 이 온실 속 안이 정말 고온이고 또 이게 봄같이 따뜻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채소 키워서 먹는 재미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는 씨앗을 좀 파종을 해놨는데 이제 얘네들이 다 이제 수명이 다하면은 여기 뿌려놓은 파종들을 또 다시 이렇게 나눠서 심어서 다시 또 이걸로 모종을 이렇게 낼 생각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